렌즈 회사마다도 다르고 또 뭐 요즘에는 난시용도 있고 이제 해서 그런 것 때문에도 좀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요. 보통 이제 저희 병원에 있는 거는 처음에 렌즈 착용하기 시작했을 때는 많이들 끼거든요. 보통 이제 점액 분비가 늘어나면서 알러지 결막염 있을 때처럼 이제 이렇게 아침에 실눈곱 같이 그 눈곱들이 끼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2주 정도 착용을 했는데도 시력이 잘 안 보인다 이제 그럴 때는 렌즈 회사마다도 다르고 또 뭐 요즘에는 난시용도 있고 이제 해서 그런 것 때문에도 좀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요. 보통 이제 저희 병원에 있는 거는 8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양쪽 기준으로 돼 있고요. 근데 뭐 이게 꼭 비싸다고 좋은 거냐 뭐 수입이라고 좋은 거냐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이게 렌즈 회사마다 같은 도수의 렌즈더라도 모양이나 이제 그런 특성들이 조금씩 다릅니다. 그래서 내 눈에 맞는 렌즈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, 꼭 가격과 이 렌즈의 효과가 비례한다고 보지는 않고요. 본인 눈에 잘 맞는 렌즈를 이제 고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. 저는 여유 있게는 한 달 정도를 일단은 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보통은 초반에 잘 맞다가 후반에 이제 렌즈가 자리를 이탈하면서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. 또 이제 아이들마다 눈의 특성상 렌즈가 중심 잡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회사 걸로 바꿔본다거나 아니면 뭐 일반 렌즈에서 난시용으로 바꿔본다거나 아니면 사이즈를 바꿔본다거나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정말 오래 걸리는 경우는 뭐 몇 달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보통은 이제 한 달 정도는 조금 지켜보는 게 좋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처음에 렌즈 착용하기 시작했을 때는 많이들 끼거든요. 보통 이제 점액 분비가 늘어나면서 알러지 결막염 있을 때처럼 이제 이렇게 아침에 실눈곱 같이 그 눈곱들이 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1, 2주 정도 착용하다 보면은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. 또 이제 알러지 결막염이 있어서 그런 눈곱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곱이 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저는 알러지 안약을 같이 병행해서 쓰도록 하기도 합니다. 낮에도 눈곱이 계속 많이 낀다거나 뭐 충혈이 낮에도 지속된다거나 할 때에는 이제 알러지성 결막염이라든지 단순히 렌즈 착용 때문에 생기는 눈곱이 아니라 진짜 이제 눈병과 관련된 결막염이 있어서 생기는 눈곱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눈곱이나 충혈이 낮 시간에도 계속 지속이 된다면 꼭 눈 상태를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. 초반에 렌즈를 이제 맞추는 과정에서는 본인 눈에 잘 맞는 렌즈를 아직 못 찾은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. 시력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보통 일주일 정도 끼고 오면은 시력이 뭐 한 80% 이상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2주, 3주 걸려서 시력이 천천히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뭐 2주 정도 착용을 했는데도 시력이 잘 안 보인다. 이제 그럴 때는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병원에 연락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처음 렌즈 맞췄을 때는 그래도 한 1, 2주 정도는 끼고 시력이 올라오는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. 아니에요. 렌즈는 한쪽씩 구매할 수 있습니다. 한쪽만 먼저 시력이 떨어진다거나 한쪽만 뭐 파손이 되거나 분실했을 때 하나씩만 살 수 있으니까요.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